자, 오늘은 어순입니다. 어순. 예, 영어는 순서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는 말이고, 어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으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원인 도치의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간접 의문부터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어의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의문문은 동사가 앞에 오는 게 의문이잖아요. 하지만 간접 의문은 문장 전체에 끼어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주어 동사 순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빼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2번 같이 볼게요. 간접 의문의 주절로 do you think 등이 올때 어순 do you think란 말에 밑줄을 쳐서 생각하니라는 말이죠. 간접 의문의 어순은 의문사 다음에 조동사의 어순으로 오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문장을 해석해 보면 do you guess 너는 추측할 수 있니? How much it will cost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to fill the tank 이 탱크를 가득 채워서 석유를 가득 넣으면 돈이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장인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응 생각해 아니 생각이 없어 황당한 거죠. 네.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답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1번이요. 어떤 사람은 2번이요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몇 번이라고 생각하니 하니까 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니라는 말은 생각하냐 생각하지 않냐라고 답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스나 노로 답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뭐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뭐라고? 적어보자. Do you think 등이 있을 때는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Yes나 No로 답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치가 일어나는 것은 정말 정말 많이 있었죠. 첫 번째 뭐 때문에 도치가 발생한다? 부정어가 오면 동사적 위치가 바뀌게 되죠. 또뭐 장소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 동사적 위치가 바뀌게 되죠. 또어또 뭐야? 보호 같은 형용사가 앞으로 나가도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도 그렇다, 뭐뭐도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 역시 동사 주어가 바뀌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번호를 매겨 봅시다.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인데 4번의 뜻은 뭐뭐도 그렇다라고 해서 앞에 문장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 5번은 뭐뭐도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도 부정으로 받는 표현인데요. 니더는 말을 할때 많이 쓰고 노는 글을 쓸때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NOR 즉 노라는 표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올 때는 이 자리에 비동사와 장소를 나타내는 위치를 나타내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가 이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는 전부 다 일반 동사가 못 오고 대신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가서 뭘로? 의문문의 어순하고 똑같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객관식으로 내는 너무 쉽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단원이기도 하므로 우리 책의 문제도 고쳐서 제대로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보라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1번 간접 문문의 우수는 뭐라고? 동사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스만 빼지 말고 동사 s를 붙여서 begins라고 하면 되겠죠. 2번 의문사 주어동사의 어순이지만 뭐가 앞으로 나오면 생각안이라는 표현이 앞에 나오면 그때는 yes라는 노로 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3번 부정어가 앞에 튀어나오면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4번 보호가 앞에 나오면 역시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had she로 바꾸고 4번은 was the bread로 바꾸면 되겠죠. 밑에 네 문제를 이따가 해보시고 옆으로 가서 준동사의 부정은 쉽죠. 투부정사 앞에 낫을 붙이죠. 이런 표는 없습니다. ing 앞에 낫을 붙입니다. 역시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sing이나 bad이나 one 같은 말은 정해지지 않은 명사이므로 앞에서 꾸미지 못하고 예, 뒤에서 꾸미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 something이나 someone이나 somebody는 정해지지 아는 말이므로 앞에서 정할 수 없어서 뒤로 밀려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사람은 정해졌거든요. 그럼 특별하게 정해진 안 정해진 사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앞에서 정할 수가 없는 이유는 뒤에 있는 말이 정해지지 않은 부정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건 알고 있죠? 강조하고픈 말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that 다음에 나머지 문장을 쓰는 강조 표현인데요. 이때 우리 책의 설명은 that이라는 단어 대신에 who나 which나 when이나 where를 넣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so 동사 주어는 뭐뭐도 그렇다. need 동사 주어는 뭐뭐도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not을 맨 앞에 써야겠죠. not knowing the way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컴마가 있기 때문에 컴마까지 잘라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썸씽이라는 말은 안 정해졌기 때문에 뒤로 밀려납니다. 앞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3번 it is 다음에 강조하고픈 말을 넣고 나머지 문장을 that 이하에 쓰면 됩니다. that의 위치가 달라져 있죠. 그 다음 4번 I didn't go to school by bus.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가지 않고 그 여자도 버스 타고 학교 가지 않아 라고 반복되는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할 수 없이 니더 동사 주어로 뭐뭐도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밑에 여덟 문제를 해보십시오.
세미나 1번 다 아니다. 여기부터 해야겠다. 1번 어떻게 했어? 아 그래요? 네. Do you think는 생각하니 란 뜻이므로 예스 라노로 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문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인성 2번으로 했어. 의문사 조동사 형태입니다. 두가 필요가 없겠죠. 간접 의문문입니다. 선생님 3번으로 했어. 형용사가 앞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조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합니다. 해스를 앞으로 빼면 되겠죠. 해석을 할 때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고 동사를 보정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lter라는 말이 바뀌다라는 뜻이니까 so it 거의 바뀌지 않아서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4번 뭐 짰습니까? 이렇게 뭐 거부합니까? 거부? 어? next to a 달에다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왔으니 동사조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하는 것이죠. 도치란 것은 말 그대로 원래 자리가 아닌데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자리가 아니니까 동사조가 바뀌어서 저놈이 원래 자리가 아닌데 끼어들어왔다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라는 것을 알아야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승아 1번 답은 네 나설 앞에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지 2번 답은 네 그렇죠. 그래서 something이란 말을 은 앞에서 정할 수가 없으니까 화이트라는 단어가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Something white floating 이렇게 되겠죠. 하얀 것이 떠돌아다닌다 등등으로. 재미나 3번 뭐라고 했습니까? 네, 후를 앞으로 빼면 되겠죠. It is 사이에 강조하고픈 말을 이렇게 넣으면 후나 대수로 나머지 문장을 써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4번은 앞에 것도 이렇게 했다면 뒤에 것도 그렇다는 말을 할 때는 소 동사조를 쓰지 조동사를 쓰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라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고로 쓸게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소 다음에 조동사를 쓰면 틀리냐 이런 표현이 만약에 나왔는데 맞다면 그것은 소는 예스의 뜻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번 문장 여기서 잘라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도대체가 이 구문은 배우지 않으면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싶을 정도로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헤드 PP가 원래는 먼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뭐보다? 과거보다 먼저 발생을 해야 되는데 하들리 거의 그렇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동작이 먼저 발생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못했다이므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는 문장입니다. 써볼게요. 위에다가 쓸 수 있겠다. 그렇죠? 하들리나 스케어슬리라는 단어 다음에 헤드 주어 PP가 이렇게 나오고 왜 접속사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과거동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동작이 먼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못한 것이죠. 뒤에 동작보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뭐뭐 하자마자 뭐뭐뭐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장을 다시 보면 B
비가 오기 전에 여자가 먼저 집을 떠났어야 돼요. 비를 안 맞으려면.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고 있는 뜻은 집에 나가자마자 비가 내렸다라고 해석하십니다. 뒤에 네 문제를 해보십시오. 시험처럼 차분하게 천천히